넘치는 자신감 한티입니다. 비가 오는 광주예요. 이게 날씨가 한 며칠 동안 해를 못 봤어. 저기 4월달이 다 돼가는데 막 기온도 뚝뚝 떨어지고 바람도 막 불고 한 이틀째 또 비가 또 계속 와. 오늘은 산수동 갑니다. 새로운 구독자 한 분이 산수동에 참치 무한리 필집이 있대요. 근데 가격이 13,000원이래요. 말이 돼? 하루에 술 300원. 광주는 깜짝깜짝 놀랐네. 아니 요즘 참치 무한리 필집들 거의 없어요. 최소한 3만원? 35,000원? 이 정도 내도 그 2회 리필, 3회 리필 혹은 이렇게 시간 제한 걸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13,000원으로 참치를 무한으로 먹을 수 있대요. 구독자 만나러 가봅니다. 고고고! 24년이요? 네. 와 대박 높아지네. 근데 가격이 이게 말이 돼요? 네, 아니 저기 사장님 참치를 키우세요? 내가 동원 참치에서 공격을 받아요. 아 동원 참치 쪽에서 도움을 받는다. 아 어디 그쪽에 근무하신 아 지인이 있어서. 네. 야 이게 말이 돼? 진짜 제가 광주 와서요 몰라온 식당들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죽인다 죽여. 있을 수가 없다 이거. 아무리 동원 참치에서 네, 물량 아무리 이렇게 나온 놈 부산 그 창고에다가 쟁여야 몇 도씩 내 물량만. 아 사장님 물량만 직원 또 안 쓴대요. 그냥 직원 쓰면은 그려오라. 사장님 내외분이 그냥 두 분이 장사하세요. 저는 이제 자리 잡고 구독자님 기다리겠습니다. 구독자님 오셨는데요. 이분이 소개해 주셨는데 이 근처 사세요? 전기 지원동. 지원동 사신데요. 저기 어제 잠깐 통화했는데 방송 출연은 조금 상가에 달라고 하셔가지고 저 위주로 촬영할게요. 사장님 여기 참치 두 개랑요. 무한리필 두 개랑 소주 참이사 하나 주세요. 아, 저기 지금 생방송이에요? 아니 녹화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팔을 다치셨네? 신경이 좀 안 좋아요. 아 이분 성함 자기 소개하기. 제 이름은 정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인님 안녕하세요. 여기 이 식당이요 이게 바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볼 때가 마땅찮아. 와, 24년 내공. 우후. 우후. 자, 나왔습니다. 와, 죽인다. 뱃살이요, 뱃살. 먹고 또 나와요, 이거. 그렇죠, 많이 필이니까. 와, 잘 먹겠습니다. 예. 저기 사장님, 이번에 알바비 메뉴에 빠진 거라네요. 아, 있어? 있어요? 아니요, 소스 주거니까, 이거 시키면. 와사비 좀 더 주세요. 스키로, 소스. 90년대 그 대학가의 그 맛을 알아서, 알아요, 내가. 완전 득템이에요, 득템. 야, 이게 13,000원이야. 무한, 무한이라고. 아, 요즘 무한 없다니까요? 2회, 3회 추가를 제한시키는데. 그 중에서
컴퓨터로 그냥 아저씨 하세요? 공동부. 그건 이제 쓰기밖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쓰기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나와요? 가격이 이 가격이니까 제품이 쩔지겠지 생각하지만 뭐 그게 전혀 그렇지. 전혀 안. 네, 어서 오세요. 그 학원 일 하셨을 때 네. 어떤 과목 가요? 네, 수학입니다. 수학요? 안녕하세요. 어? 오, 예, 잠깐만. 아, 괜찮아요. 뭐 나오는데? 아, 이거는 따로 시켜야 돼. 예, 이거 제가. 어? 아니, 이건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요? 너무 기분이. 아, 그냥. 서비스로 나오는 거예요. 예. 서비스로. 참기름. 아, 비빔밥. 예, 알밥. 알밥. 알밥, 계란찜. 와. 그렇게 좋고 드시고 입에 맞으면은 개당 천 원씩만 주면은 추가를 해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기, 고기에 지금 감탄을 가지고 이 정도의 서비스에 이 정도 고기에 아 탄수화물이지만 서비스를 주셨으니까 먹습니다. 거의 자칭하게 먹을 수 있는 아뿌 쌤 누가 안 뺏어 먹으니까 천천히 드세요. 근데 너무 크다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방을 잘라가지고 부정 제 영상 뭘 보고 구독하신 거예요? 처음에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오래돼가지고 오래되셨어요? 2년 정도 계셨을 걸요. 그럼 베트남하고 태국 영상들도 보시고 그거 못 봤고 국내 영상만 아 광주 네. 보다 보니까 뭐지? 야 인근이 신속도 있네 이거 얼마나 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사장님 네. 여기 몇 시 오픈이에요?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부터 새벽 9시까지 네, 휴일은 언제예요? 연중무휴예요. 연중무휴? 일요일도? 와 두 분이 다 안 힘드세요. 이게 보통 횟집들은요 사장님들 거의 서서 하거든요. 와 참 장난아니다. 앉아서 음식을 안 하고 대부분 서서 자르거든요. 그러면 몇 시간을 서 있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 알밥입니다. 장국도 맛있어요. 선생님, 대구 출신이라고 했죠? 예, 대구. 쌀 한번 해보세요. 쌀. 쌀. 쌀 돼요? 부산 사람이 안 되지. 아니 대구 사람들이 살살 아니 부산 사람들이 살살 그러는데 대구 경북 사람들은 쌀 바릅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승민이랑 막 시청기 뛰기 시작할 때 이승민 야구 공부인데 학교 안 자고 가가지고 승모 형 좀 드시고면서 얘기를 해요. 좀 드시면서 이분이 최근 댓글에 거의 한 만나보자라는 뉘앙스의 댓글을 다셨고 지금 만나는 구독자들요 전부 다 어떤 식으로 만나냐면요 내일 어때요? 우리 능력하게 잡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내일 만나자. 욕 사람 안 돼. 어, 예. 그럼 제가 간 식당들을 가보신 데가 있어요? 옛날 일지예요. 옛날 일지 농성도. 그 집은 토요일 날, 똑같이 토요일 날 갔어요. 예. 돈이 아까워. 오늘은 정기기준이라고 해서 그 집은. 어?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내가 그렇게 배가지 이 꺼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갈 시점이 코끼리 영상 올라온 다음에 아 코끼리 식당 가셨어요? 코끼리 식당 가보니까 그 호랑님 우리 집 계셨고 아들하고 하셨었단 말이야. 그 아드님이 내 중학교 동창이에요. 중학교 후배예요. 중학교 후배. 그러면 영상 보고 왔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영상 내가 가가지고 옛날 집하고 코끼리 가가지고 유튜브 틀어가지고 그 현진이 얼굴 보여줘요. 이 양궁 왔다 갔어요. 얘 왔어요. 지금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농성도 뭐고 화정도 이쪽 식당을 도신대요. 제 영상 보고. 근데 저도 집에서 밥을 안 해 먹고 그 식당을 다니잖아요. 근데 현진이 소개해 준 식당이 가진비 식당이 많아요. 가진비. 네. 그래서 최근에도 몇 군데를 갔거든요. 가니까 그 사장님들이 상처 그것도 왔다 갔어. 자, 이제 한 판 끝나갑니다. 지금. 와. 이제 후수로 쓰고. 자기 그냥
지금 조금만 있는 곡인데. 사장님 한 판 더! 원만! 고맙습니다. 이것도 또 아까랑 다른 부위야. 똑같은 부위야? 이건 잡으셔야 돼요. 아까 생긴 게 좀 다른데. 뭘 자꾸 챙겨주셔. 그런 말이 좀 미안해가지고 이보다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사장님 이렇게 저희가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할게요. 그래. 나는 방출 나와갖고 여기가 율곡이라고 그래. 옛날에 야간 밤을 엄청 주워. 여기 국밥으로 합니다. 이 참치를요 이렇게 뭉쳐서 먹을 수 있는 맛있어. 군대 어디냐 갔다 왔어요, 군대. 서경석 아니에요? 네, 서경석. 경석이 형이랑 내가 군대 알동기를 1대1과 전역이니까. 그래서 전역하는 날 재밌었어. 경석이 형 대표로 전역할 때 신고했거든요. 기자들이 앞에 진침을 주는 거야. 그 형이 부담돼가지고 그 쪽문 있거든요. 문이 여러 개야. 근데 그거는 우리만 알거든요. 근데 정문한테 숨겨내가지고 기자들이 정문 앞에 문을 보여주니까 나는 정문으로 가야지. 정문으로 가야지 삼각점이 나와요. 그 근데 기자들이 묻는 거야. 경석이 서영석 편지라고 왜 안 나오냐고. 나도 전역한 놈이잖아. 우리 받았으니까. 근데 왜 서영석 집에 안 나오냐고. 시차를 갔다 왔네. 다른 문으로 나간다고 했다고. 그 문 안 되네. 제가 그렇게 알려줄 수가 없다고. 근데 컨셉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음식집들 가면 스키다지를 쫙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그냥 참치 배, 그냥 오로지 참치 뱃살에만 딱 집중하셔가지고. 하루에 술 300만 원. 아주 타고짜야. 맞아요. 바로 쓰지. 2,300원 나온다 치아. 23만원 가서 안 먹고. 와, 계속 하시구나. 아, 이거요. 다 공짜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술이 어, 대신 술을 많이 팔면 된다. 아니, 회를 내가 찾거든요. 그러면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계속 했어. 근데 인천에 도착할 때까지 장관수 좀 비어있으면 그래. 이만큼도 쏘고 아니야. 아, 원래 많이 쳐요. 아무튼 여기 사장님 내외고 진짜 캐릭터 있으시다. 와, 장난 아니야. 막 퍼다줘. 우리는 그냥 팔아도 돼. 이걸로 남기는 게 아니고 스파이야. 어, 지금 팝송을 지금 틀었거든요. 손님들 많이 와가지고 음악 틀어도 되냐고 해가지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끝낼게요. 이거 저작권 걸리면 이거 손질이 안 됩니다. 이 집은 다시 한번 와볼 거예요. 와, 가성비 끝장이야. 맞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만나요. 넘치는 자신감.